옛날 옛적 어느 나라에 병든 왕이 살고 있었어요. 어찌나 심한 병에 걸렸는지 온 나라 의원들이 모두 모여 진찰을 해도 고칠 방법을 알 수 없었답니다. 그때 한 의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폐하, 병의 원인은 알 수 없지만 듣자 하니 아주 희귀한 약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바로 용맹한 암사자의 젖을 먹으면 병이 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암사자의 젖을 구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온 나라가 걱정에 빠져 있을 때 한 용감한 청년이 나타났어요. 청년은 매일같이 깊은 산속 동굴 근처에 가서 암사자 새끼를 몰래 데려와서는 어미 사자에게 돌려주었어요. 처음에는 경계하던 암사자도 청년의 따뜻한 마음을 알아챘는지 열흘쯤 지나자 경계를 풀고 청년에게 다가왔어요. 이렇게 청년은 암사자와 친해져서 왕의 병을 고칠 젖을 조금씩 얻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청년은 어렵게 구한 암사자의 젖을 가지고 궁궐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피곤했던 청년은 길가 나무 아래에서 잠시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자기 몸의 각 부분들이 서로 옥신각신하며 다투는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어요. 꿈속에서 손은 내가 없었다면 어떻게 암사자 새끼를 데려오고 젖을 짜냈겠느냐 하며 큰소리쳤고, 발은 내가 험한 산길을 오르내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젖을 구해왔겠느냐 라며 서로 자기 자랑하기 바빴어요. 그때 혀가 나서서 말했어요. 잠깐, 내가 없었다면 너희들은 아무 말도 못했을 거야. 내가 왕께 젖을 구해왔다고 말해야 상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 다른 부분들은 혀를 비웃으며 말했어요. 흥, 뼈도 없고 작기만 한 주제에 무슨 큰일을 했다고 그러느냐. 드디어 청년은 궁궐에 도착했고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암사자의 젖을 바치려는 순간이었어요. 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것이 정말 무엇이냐. 그런데 그때 꿈속에서 다른 부분들의 비난을 들었던 혀가 생각 없이 말했어요. 네, 이것은 바로 신령한 암소의 젖이옵니다. 순간 청년은 아차 싶었어요. 혀의 말실수 때문에 큰 공형에 처하게 된 것이었죠. 그제야 몸의 모든 부분들은 혀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깨달았답니다. 혀는 부끄러워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 아닙니다. 폐하,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분명 암사자의 젖이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순간에 자만하거나 말을 함부로 하면 큰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비록 눈에 띄지는 않지만 우리 몸의 각 부분들이 모두 제 역할을 다해야 하듯이 말 한마디라도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죠.